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제한적인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인이 홀로 매수를 해주면서 개장 이후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0.09% 강보합권에서 3,13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장 초반 995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00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지난 주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4% 이상, LG화학도 1%대 상승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도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 것에 비해 국내 증시는 오늘도 다소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종목과 시장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분의 골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들,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채팅방을 만드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QR코드 또는 문자로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시장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오프닝을 하는 사이에 다시 좀 보합권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김상현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배터리에 대해서 좀 주목이 좀 많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에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사실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뭐 악재냐 호재냐 기대할 거 없지만은 가장 기대했던 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좀 하면서 시작을 좀 했고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 위주로 지금 강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은 NNF 이 정도까지 좀 강세가 나타나지만은 나머지 업종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딱히 상승세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뭐 소재나 완성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지수 자체로는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3,150포인트에 대한 매물이 좀 강하게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보시면 3,150포인트를 대충 눈대중으로 선만 그어놔도 앞에 매물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단번에 이렇게 원 세트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고
아마 한 3,100포인트 정도까지 아니면 11선 정도까지는 좀 눌려주는 것을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장에 조금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이제 그런 뉴스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좀 전고점 부근에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나올 만한 명분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고점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다라는 거, 세 번째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에서 유동성 축소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는 거, 이제 이 정도 이슈로 이제 좀 더 좀 지수 자체가 눌려질 수 있는데, 반대로 저 코스닥 같은 경우들은 이제 눌려준 건 전혀 없이 전고점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직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제약주들이 요즘에 흐름도 좋잖아요. 제약주의 힘을 잇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소재도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요즘에 많이 좋았던 엔터주나 OTT 관련주들도 포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지금 1000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1000포인트 매물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서요. 심리적인 저항 부분만 좀 버텨준다고 하고 또 제약주들이 지난번에 2021년 1월 달과 그 다음에 이번 4월 달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수는 똑같이 1000포인트지만은 그땐 제약주가 급등을 했을 때고 지금은 제약주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에서 조금만 반등만 잘 나와준다 그러면 1000포인트를 무사히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오늘 밤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올 뉴스도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삼성전자랑 제너럴 모터스나 이제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들을 다 중요한 분들 좀 불러가지고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지금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자동차 공장들도 문을 닫고 오늘도 아까 보신 현대자동차가 아산 공장을 문을 잠깐 생산 중단한다라는 거, 그다음 울산도 잠깐 멈췄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반도체 차가 안 팔려서도 남아돌아서가 아니고 만들 재료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상황을 좀 풀기 위해서 현대차가 그나마 쌓아뒀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계들보다는 좀 버텨온 상황인데 다른 자동차 업계들은 지금 이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얼른 이 상황을 해결이 좀 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좋은 뉴스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밤에가 아니더라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소재 그리고 엔터주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1000포인트의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1000포인트 돌파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밤 삼성전자가 백악관 주최 회의에 참여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그리고 또 코스닥 종목들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권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하고 좋은 종목도 이제 모아가지고 재미없을 때 모아가지고 재미있을 때 좀 파는 것들 그런 매매들 반복적으로 하는 게 투자의 일환이고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18.8%에서 19.8%까지 1% 정도 높인다는 얘기는 했는데 사실 투자를 생각해보면, 물론 연기금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면은 포트폴리오 자체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이제 투자 이제 비중들을 정해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주식이 그만큼 잘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연기금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를 제외하고는 딱 이틀 쉬고는 전북에서 매도만 치고 있어요. 딱 이틀도 사실 이제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 한 양 이틀 합쳐가지고 3월 달 중반에 한 2천억 정도 들어오고 하루에 던지는 게 이제 거의 뭐 2천억씩 던지다가 딱 이틀 2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연기금인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안 보이시겠지만 계속 시퍼럽니다. 시퍼럽습니다. 이게 딱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하루도 딱 이틀 쉬고 집어 던졌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국내 주식에 수익을 많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연기금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 경험을 보면은 수익 나는 종목은 오래 가져가고 손실 나는 종목은 빨리 잘라낸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중에 갇혀가지고 수익 나는 국내 주식이라는 어떤 종목은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이제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안 좋은 종목도 수익이 좀 딸린 종목들에 지금 오히려 비중을 넣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는,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연기금에서 1%라도 주식 비중을 늘렸다는 것은 앞으로 매물 나오는 양이라도 좀 줄었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급하게 매도를 하거나 또는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겁에 질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급등주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주가를 보면은 사실 되게 재미없는 구간이에요. 보면은 이제 상하단 잡아놓고 올해 내내 그냥 이제 박스권 안에서 노는 상황인데, 박스권으로 형태가 굳어지면은 오히려 박스권 저점에서 사서 박스권 고점에서 파는 이런 채널 매매도 가능하니까, 아직 이제 안 간 종목들, 아직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0% 100% 갈 종목들 시장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는 시장에 매매를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고 있다가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 오늘은 잘 가지만 사실은 많이 급락했던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했던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것이고, 급등했던 자리에서 들어가셨던 분은 아직도 손실인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 사시는지도 여러분들 고민하셨으면 샀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 괜찮다. 아직 또 3월만한 시장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지 이에 따라 주가 상승 가능성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말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투자 전략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바로 보이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4월 12일 오늘자 게시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든가 이야기들 또 질문들 같은 것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총 3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코로 시작하는 코땡땡 이 종목인데, 자, 먼저 첫 번째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로 시작하는 종목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생각 안 하고 딱 봤을 때는 쉽겠구나 생각했는데 코로 시작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보통 좀 종목들이 좀 작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오늘 고세피 종목은 나름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우리 귀 좀 낯이 익은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6만 원대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가장 최근 나이지만 재작년쯤에는 넷마블에서 이제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넷마블에서 이 회사를 왜 인수를 할까 싶을 정도로 그때 둘이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게임 회사에서 좀 별걸 다 이제 인수를 한다 이런 여론이 되게 네. 많았었는데 일단 사실 그 뒤로 특별한 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따가 한번더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하고 일단은 관련돼서도 요즘에 좀 넷마블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코를 검색하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찾기가 지금 좀 힘듭니다. 넷마블에서 지난 2019년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활 쪽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회사의 물건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렌탈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특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생활 가전도 렌탈을 하고 매트리스 같은 것도 요즘 렌탈을 합니다. 여러분들로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아까 넷마블 얘기도 하셨지만은 넷마블과 게임 관련된 새로운 이제 신규 상표권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넷마블이 이제까지는 이제 시너지가 별로 없다가 지금부터 이제 시너지를 한번 낼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시너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코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이까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제 네. 그 특히 정수기 같은 거는 여기 걸 많이 쓰십니다. 그쵸? 쓰시기도 하고 매트리스 얘기를 해서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매트리스 그 렌탈 사업부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 제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매트리스 렌탈 사업 하는 업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렌탈 업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그 일을 좀 배우려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이 매트리스 관련된 회사가 그 경동시장에 있는 그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몇년 전만 해도 지금 뭐 네. 거기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면은 이제 새로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고 렌탈업에 대해서 실제로 렌탈업이 아무래도 진짜 사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비싸기 그래요? 때문에 남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면서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 매트리스 관리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고객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장기로 이제 계약을 빼야 되니까 그런 이제 교육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여러 렌탈업을 하는 코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기업 여러분들 정수기 하면 생각나는 그 회사 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사가 정말 무궁무진하시네요. 그럼요. 그러면 매트리스 렌탈하는 그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아 예. 진짜요? 가서 이제 그 매트리스 전용 청소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네. 우리 그왜 전용 청소기인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배우면서 왜 이게 일반 청소기로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일반 청소기로 집에서 해봤거든요.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네. 왜 이제 훨씬 더 비싼 걸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 이제 음이온이나 자외선 같은 걸로 같이 이제 청소를 하면서 매트리스 소독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청소기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러분들도 관심 실제로 매트리스가 청소를 해보면은 정말로 저도 해봤더니 엄청나게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의 각질과 피부에 있는 먼지들이 매트리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렌탈하시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가정용 청소기로 이거를 이제 매트리스를 천천히 이제 쓸어내보시면은 이게 그 뾰족하게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청소기에 이제 붙어있는 뾰족한데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흡입력이 세기 때문에 그걸 딱 해가지고 매트리스를 조금씩 천천히 이제 문지르면서 청소를 해보시면 먼지가 엄청나요.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한번 느끼실 테니까 오늘 밤이라도 한번 이제 매트리스 청소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옛날에 이제 웅진으로 시작됐던 여러분 잘 네. 아시는 코로 시작한 세 글자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네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보는데 뭐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 기업의 광고 모델이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반갑게, 힌트를 저도 하나 드리려고 요즘 CF에 그분들이 나와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고, 또 정수기 사업하면은 다들 아시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힌트를 총, 드려봤는데, 자, 정답을 알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잉글 우드랩 매수가 6,690원, 비중 14%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가격도 많이 오른 편이 아니라서 매수를 했는데요.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화장품주 앞으로 좀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화장품 관련해서 온라인 마켓에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 그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제 한한령 관련된 화장품보다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측면도 있고 특히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 16% 정도 증가를 했고 매출도 한 3%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일단 중심선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뭐 현재 구간 매수가 사실 조금 이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간 뭐 슈팅 나온 자리가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좀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져보시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는 걸 고민하게 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격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6,600원에 샀으니까 내가 한 7,000원에 팔겠다, 8,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사실 가격대가 소위 말하는 21선 눌림목 가격대 사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한번 21선 쭉 타고 그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보유를 하시고 21선 깨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증권 매수가 42,200원, 비중 30%입니다. 하락을 해서 걱정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41,65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다음에 하락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요즘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증권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요. 큰 증권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중소형 증권주들은 뭐 이상한 다른 테마에서 좀 올라옵니다. 정치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회사를 좀 지분을 샀더라. 이제 이런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고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이번 1월 달에 그 실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오고 나서 오히려 좀 못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힌트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지난 1월 달, 그 다음에 지금 4월 달, 한 분기가 지났죠. 이 한 분기 동안의 주식 시장의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이나 이런 여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증권사들 있죠.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다들 느끼실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식었다. 다들 이제 코인으로 옮겨갔다. 이제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이 뭐 하나투자증권부터 해가지고 두나무 관련주들 요즘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거 증권주들이랑 반대로 보시면 세상에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래가 활발할 수 없어요.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사람 심리가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번 1월보다 지금의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보다는 지금 매매 자체가 회전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1월달보다 지금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주가도 딱 그 정도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매수를 비싸게 했을 때의 문제지 지금 주가가 문제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증권 뭐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비중을 30%나 두고 유망하게 볼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차라리 다른 종목도 요즘 모두 코스피나 코스닥이든 모두 안 올라온 종목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뭐 항상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2차전지나 반도체 이제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4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텍 매수가 14,600원, 비중 30%인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드림텍 오늘 현재가가 9,990원입니다. 좀 매수가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휴대폰 부품이나 전장 부품 관련 종목으로 이제 그게 주업이지만은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시세를 좀 중박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테마를 타면 좀 이제 들어가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도 관련주도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시소적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다.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강하게 내려오는 이런 자리들이 사실 지난해도 관련주들 뭐 시젠도 그렇고 다들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시세를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온 자리다 한 계속 빠지다가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온 자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번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은 단기적으로 좀 열려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한 12,000원대까지는 한번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목표가 12,000원 잡으시고 대신에 이 밑에 이제 하단까지 깨지면은 정말로 이제 급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9,990원 만원 살짝 깨졌는데 한 9,000원까지 손절가 잡으시고 9,000원이 많이 깨지면은 그 밑에 이제 바닥 없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늘면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 올라갈 때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좀 기대해 볼수 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 지도과 함께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3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캠프 매수가 3,030원, 비중 15%입니다. 현재 많이 올랐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22% 현재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전문가님,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좀 있으면 VI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4,710원인데 4,720원쯤에 이제 VI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4,715원에 있는 물량들만 소화가 좀 되면 VI 들어가는데 지금 비중이 15%니까 저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한 2차 부위에 들어가는 정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는 절반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수가가 워낙 좋습니다. 매수가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전고점인데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부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도 주봉 단위로도 지금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런 업종들, 지금 또 VI 들어가고, 이제 호가는 상한가에 좀 걸려있는데, 아마 지금 상담 드리는 것보다는 VI 좀더 지속이 좀 되겠습니다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현재 시장가로 좀 내두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잔량은요, 당분간은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900원 정도 지지해주면서 이끌어가는 게 가장 최상이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앞으로 화수목 정도에서 크게 빠지는 날만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진행이 좀될수 있는,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308번님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보실 때 제가 지금 이거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수가가 3,000원이니까 제가 좋다 하는 거지, 이거 매수가가 4,700원이면은 바로 이거 정리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 매수 잘 하셨으니까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비중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만 흐름 더 가져가면서 보유해 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의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코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정수기 얘기라니까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 그 이쁘고 조용한 정수기 말하는 거냐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다음 힌트 또 있을까요? 저는 정수기를 뭐 저희 회사나 이런 데 대부분 요즘 정수기 쓰는데 집에서도 요즘 많이 가정용 정수기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예나 지금이나 물을 끓여 먹는 걸 선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가지고 네. 주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독립을 해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떠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째 들고 다니는 돈데크만을 닮은 커다란 주전자가 있습니다. 예, 돈데크만요? 네. 돈데크만이라고 이 주전자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랑 똑같이 생긴 주전자가 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거기에다가 보리차를 끓여 먹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이런 렌탈업이 잘안 되는 거죠. 요즘 시대를 못 따라가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정수기 하면 생각나는 이제 그 회사일 거고, 여기 이제 그 연구단지가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대 연구공원에서 있는 연구단지랑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웨이 건물이 있습니다. 아, 이 건물이 있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못 들으셨을 자꾸 겁니다. 나오네요. 발음이 안 못 좋기 때문에 못 들으셨을 거야. 못 들으셨을 들으셨을 거야. 겁니다. 저희는 항상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아무도 못 드실 코로 거예요. 시작하는 그 건물에
연구소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었는데 네. 그래서 서울대에도 있는 건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동시장에도 있고 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 주방과 사무실도 있는 그 코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 정답 너무 쉽다 이미 네가 얘기를 하지 않았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선착순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함께 이제 새 주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종목도 있으면 저희한테 구조대로 보내달라는 구조 신호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 오늘의 코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물을 끓여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본데크맨으로요? 그럼요. 본데크맨이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였더라요? 그 만화에 있어요. 시간탐험대라고 본데기리기리 도둑이 딱 이제 그 애가 이제 시간의 문을 열어줍니다. 네. 시간탐험대 가가지고 그런 만화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만화였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수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아직은 보리차를 끓여 드시는 영 전문가님에게는 좀 매력이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차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MW 매수가 65,000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앞으로 전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KMW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4,000원인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회사 앞으로 전망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전망이 좀 가장 문제예요. 회사가 앞으로 좋다라는 거랑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례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상관관계가 1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 때 같이 가지가 않아요. 이제 거기서는 괴리감이 있는데 이런 타이밍을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초과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타이밍을 잘 못 이용하면은 좋은 회사에서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게 주가인데요. KMW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전망은 앞으로 좋아지겠으나 주가가 아직까지는 들어가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차이냐면은 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5G 관련돼서 커버리지가 지금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이 커버리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특히 기지국을 많이 지을 거고 아마 지금 지어져 있는 기지국보다 한 8배에서 12배 정도는 더 지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향후 지속이 될 거고 더 성장이 될 거예요. 장비도 계속 납품을 할 거고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을 할 거고 좋을 건데 문제는 주가가 위에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하락세가 좀 깊기 때문에 이게 먼저 진정되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시청자님도 65,000원이면은 사실 지금 최근 떨어진 폭에 대해서 되게 미비한데 아마 65,000원 사신 분들도 이거 회복되면 지겨워서 매도하실 겁니다. 그런 매물들이 지금 쌓이고 쌓였어요.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이건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보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한 군데 좀 모여있는 정도? 제일 좋은 거는 주가 65,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이평선이 회복되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로 회복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는 더 계좌의 답답함만 좀 늘어갈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G가 아니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쪽도 눈여겨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DC 매수가 11,600원, 비중 20%로 보유 중입니다. 장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종목 진단과 전망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2,500원, 지금 수익 중이신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HDC 현대 산업개발하고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쭉 차트 한번 늘어놓고 볼게요. 보면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빠졌는데 사실 이 종목이 뭐 실제로 이렇게 나쁘거나 이런 종목도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자리를 바닥전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급락을 했다가 한번 바닥 잡아주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롱텀으로 보고 하신다면은 사실 급등하고 있는 종목보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올라가야지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종목이 들어갔을 때 50%, 100% 그 이상 목표가를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물론 100%까지 정말 수익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100% 수익을 잡아놓고 생각했을 때 즉 그 정도 구간이 있을 때 50%와 뭐 60%라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게 옳은 매매다라고 봤을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잡고 내려왔다가 바닥 잡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고 돌리면 사실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갈 자리도 많이 남아있고 좀 시간을 정말 장투로 드린다면 2만 원대 3만 원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서 분명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7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T팜 매수가 89,700원, 비중 10%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현재 7% 이상 오르면서 10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후자입니다.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뉴스 나오면서 올라왔고요. 근데 좋은 뉴스가 이제 명확하게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뭐 백신 관련돼서 계속 시도를 한다. 이런 좀 뉘앙스고, 제약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그 매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 2020년 12월 4일날 형성했던 지지대 82,000원을 깼어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이 지지선을 한번 깨게 되면요. 고점을 돌파하는데 원회로 나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되게 강력해가지고 연상을 통해서 막 그 상한가 이틀, 3일 가면서 깨버리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여기서 매물, 그럼 그 다음 매물이 쌓이는 곳이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11만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슬슬 매물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만 3천원에 파느냐 11만 원에 파느냐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만 원 초중반 한 3, 4천원 정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그리고 오늘 주가가 지금 7%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딱 상승 VI가 10만 6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만 4, 5천원 정도에서는 차라리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제약주들 지금 이 보는 패턴 그대로 다른 제약주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패턴을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 지금 액세스바이오도 보면 14%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 백신주들, 치료제 관련주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등 나오니까 수익 났으면 수익 나는 대로 정리하고 또 다른 순환매 준비하시는 다른 종목 잡아서 같은 방식으로 수익 내시는 것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10만 6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7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LF의 반도체 매수가 9,600원, 비중 20%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멋모르고 사서 이제 주식을 배우니 정말 무식해서 용감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손실이 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주가가 좀 조정받아서 8,000원 선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슈팅이 나오면 아까 이제 HDC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슈팅이 나오기 전 종목들이고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1,300원이 최고점이거든요. 1,300원이 최고점인데 뭐 역대 최고점 가격대 거의 뭐 물렸다고 보셔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런 급등이 나온 건 이제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뉴스를 보고 사시는 경향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봤던 종목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종목들이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걸 보면은 날 버리고 갈까봐 자꾸 쫓아가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추격 매수는 이제 금물이다라는 말씀, 내 손을 떠난 거는 나와 인연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차라리 9,600원이 매수가가 이제 문제여서 그렇지, 지금 정도는 이 종목이 항상 60일선은 좀 지켜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좀 비싸서 좀 문제인데, 비중 20%는 사실 지금도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한 짧게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한 7,500원 손절 갖고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태워 보셔가지고 반등을 노려보시고 조금 더 매수를 하신 다음에 8,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오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매수의 물타기를 좀 하시고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는 매매. 단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하신다면 7,500원 정도에서는 절대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반등 시 한번 조금 평등가를 좀 줄여가지고 반등 시에 빠져나오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 반도체의 반등 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략들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모두 상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코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코웨이고요. 네. 여러분들 뭐 정수기 쓰시거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뭐 가지고 있을 분들이 많을 테고 특히 요즘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생활 속에 있는 종목 코웨이고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저희 항상 시초가 말씀드리죠. 67,200원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6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한참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단기 쌍바닥 주고 이제 브레이크 좀 잡고 다시 이제 자세를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다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볼 수 있는 종목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여러 가지 렌탈 사업으로 유명한 코웨이였습니다. 이제 오늘 코웨이 정답 많이 맞춰주셨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돈데크만을 제가 모를 리가 없다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계시던데 저 정말 모르거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047번님께서 또 이제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이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애청하는 프로입니다. 도원 씨 의상처럼 제 계좌도 오늘은 새빨갛게 물들여지고 싶네요. 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이제 항상 함께 하시면 충분히 빨갛게 물들여드릴 수 있겠죠, 전문가님? 그럼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 와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본인들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십니다.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향후 대책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몇 점 몇 패를 했다 이런 것도 올려주시니까 저희 방송 많이 보시고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음에 5896번님께서는 정답 문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한 개를 더 보내주셨는데 저는 영재 고수님 실수 멘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들으시네요. 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이름보다 사연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사연을 같이 보내주셔서 그 사연이 채택되시면 저희가 다음 날 일주일 동안 저희 급등한 거 많이들 보여드렸을 거고 인증도 해드렸고 노란톡에서 여러분들도 인증하셨던 것들 그 종목들을 미리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8591번님께서 저도 넷마블이 왜 이거 인수하나 싶었는데 라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김성현 전문가님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나요? 요즘 상표권 해가지고 넷마블 쪽에서 이 코웨이랑 해가지고 원래는 IT랑 게임이랑 그다음에 뭐 넷마블도 조금 더 다가가면은 뭐 지금 상표 이제 막 상표권 출원한 단계라서 지금 증권사도 한참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걸까? 그런데 넷마블에서 이제 왜 인수하나 이제부터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결과물을 보고 이제 판단할 내용이라서 이거 뭐 넷마블이 어떤 시너지가 좋게 나온데 미리 판단해서 투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주에 이영주 전문가님 칭찬 몰아주기 하면서 원래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 칭찬 몰아주기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거 깜빡해가지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내일 꼭 오세요. 네. 내일 김상현 전문가님 말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문자 더 읽어볼게요. 62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코웨이 일주일 당첨되면 좋겠어 이번 주 소원이시라고 하시는데 이번 주 소원이 고수에픽 당첨이신 것 같습니다. 큰 소원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네. 거의 복권을 사는 듯한 소원이 아닌가 네. 많이들 이런 재미있는 사연들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해가지고 선정 5명을 뽑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적어서 정답 보내주시면 딱 정답만 딱 코웨이 세 글자 보내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써주신 분들 위주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그렇게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전거래일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3,147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내는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3,134선 시가 아래에서 또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3,14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0.07%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12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잡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전기전자와 제조업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개인이 채우면서 간신히 바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은 5천억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2,500억, 외국인도 비슷하게 2,5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990선을 뚫어내면서 992선에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중 고점 995선이 났습니다. 1000포인트 돌파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4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0.5% 가까이 오르면서 99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수급 상황은 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개인 쪽에서 충분히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물량을 줄여가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인데요. 개인은 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3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26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 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화학 섹터가 가장 높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를 이끄는 건 그 안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인데요.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오늘 LG화학은 현재는 시세는 좀 줄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건 바로 SK이노베이션인데요.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미엠도 외국인의 매수세 2거래일째 들어오면서 오늘 흐름 좋습니다. 근데 1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속됐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합의에 됐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행을 하루 앞두고 배상금 2조 원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면서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 시세는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0.8% 오르면서 81만 9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바로 DPC입니다. 이 상반기 이슈로는 IPO를 꼽아도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랩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요. 이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DPC가 관련주로 꼽힌 이유는 100%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그랩에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을 투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등 대형주 다음으로 거래대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6%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19,8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대원 미디어입니다. 지난 9일 주가 급상승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초 8,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는 올해 2월 13,000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7일에는 15%, 8일에는 27% 급등하면서 3만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웹툰과 웹소설의 수출 전략을 밝혔고요. 하반기 공개 예정인 특수촬영물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모멘텀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반영이 됐는데요. 오늘 거래가 되게 됐습니다. 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6% 상승 출발했고요. 신고가 44,600원 나왔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26% 오르면서 44,0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부담에 밀려서 현재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0.1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13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 이상 하락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4%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LG가 오늘장 4%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9만 5천 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적중 고수에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